안녕하세요, 엉곰TV 정은입니다. 가을이 왔어요. 여러분, 진짜 가을이 왔나봐요. 아침이랑 저녁에는 바람이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아직도 이렇게 마링어들한테 아이스팩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점심에는 더우니까 아직도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갈변하는 일이 이제 좀 적어질 거예요. 날씨가 이제 선선하다 보니까 이 물 온도가 확 이렇게 오르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이제 걱정이 좀 덜 되는 시기잖아요. 마음 놓고 밖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들 어서와 수조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댓글에다가 언니 다음에 이거죠? 이거 하시나요? 하고 막 달아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만들 수조는 고양이 카페 수조입니다. 두 개의 수조를 사용을 할 건데 고양이 카페에 가시면은 이 계산대랑 그리고 그 고양이들이랑 놀 수 있는 공간이 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저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산하는 공간부터 만들어 볼게요. 도시락 같은데? 이미 여러분들이 다 보셨던 제품들을 이용해가지고 계산대를 꾸며줄 거예요. 그래서 따로 제가 설명 안 할게요. 디저트류가 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수박하고 쿠키를 좀 넣어줄게요. 고양이 카페답게 고양이 샌드위치, 고양이 푸딩, 고양이 밀크, 얘는 여기에다가. 가을이 왔다고 하지만 아직은 덥기 때문에 많은 카페에서 아직도 팥빙수, 과일빙수를 팔고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아메리카노. 고양이들한테 줄 수 있는 고양이 간식도 같이 팔아요. 이제 대표적으로 추루, 닭가슴살이랑 고양이 캔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는데 네, 저는 고양이 간식 파는 거예요. 필요한 그릇도 정리를 해가지고 제일 출연이 적었던 우리 회색 토끼를 오늘 사장으로 임명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렴. 옥수수 자갈, 옥수수. 원래는 네모난 잔디인데 제가 이렇게 곡선으로 좀 잘라왔거든요. 물을 부어주면 얘가 떠요. 그래서 여기에다 돌을 조금 이렇게 눌러주겠습니다.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이게 이제 캣타워를 만들 재료들이에요. 딱 그 메인 사진에 나와 있는 모양으로 제가 만들게요. 메인 사진에 있는 그 모양이 아니어도 내 마음대로 여러 가지 스타일로 조립을 할 수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꽂으면 마무리가 아니라 하나 더 있네? 뭐 이렇게 많아? 고양이 캣타워 완성입니다. 와 예쁘다. 아 미끄럼틀. 얘는 자꾸 빼먹네. 테이블 여기 올라가서 놀으라고. 그리고 여기에는 양이들을 위한 방석을, 여기에다가는 모래사장을. 이제 고양이들을 여기에다가 한 마리씩 풀어야 되는데 정말 까맣죠? 근데 이거 보세요. 핑크 발바닥입니다. 핑크 발바닥. 여기에다가 삼색 고양이. 제가 삼색 고양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들어가렴. 이 구역의 미묘는 이 녀석입니다. 파랑색 눈이에요. 너무 예쁘죠? 우리 이 미묘도 여기에 올려주겠습니다. 카페 주인장을 닮은 회색 고양이입니다. 넣어줄게요. 아, 너무 귀여워. 이 발바닥 어쩔 거야. 아, 진짜 너무 귀엽다. 따라라라라. 이렇게 해서 고양이 카페 완성입니다.
Yeah.